안녕하십니까, 송준호입니다. 오랜만에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형태로 드릴 건데요. 먼저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드리는 문장에 보면 뿐자가 있습니다. 뿐. 우리가 보통 뭐뭐 할 뿐이다, 뭐뭐 뿐입니다 라는 걸 많이 쓰잖아요. 뿐자 앞에 들어가는 글자와 붙였을까 아니면 띄었을까 입니다. 자, 예문을 드릴게요. 자, 지금과 같이 제가 날씨가 좋고 선선한 날에는 저는 산책을 할 뿐입니다. 어떤가요? 여기서 산책을 할 뿐입니다. 할과 할자와 뿐자를 붙일까요? 띄었을까요? 뒤를 보십시오. 정말 날씨가 좋고 위로는 비행기가 지나다닙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고 날이 바람이 선선한 날에는 저는 산책을 할 뿐입니다. 요거 하나랑 두 번째, 영상을 찍을 아이디어를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은 산책뿐입니다. 여기서 좋은 방법은 산책뿐입니다. 산책과 뿐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하나, 둘, 셋. 그러면 첫 번째 그 문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좋고 바람이 선선한 날에는 산책을 할 뿐입니다. 여기서 뿐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어떠할 해야 할 도리, 내가 어떠어떠한 할 일,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요럴 때는 서로 띄었습니다. 산책을 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영상을 찍기에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산책뿐입니다. 여기서 뿐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뿐이다. 온리, 영어로 말하자면 온리의 개념이잖아요. 이것밖에 없다. 이거 외에 다른 건 없다. 그런 의미의 뿐입니다. 요럴 때는 앞에 글자와 붙였습니다. 산책뿐입니다. 산책과 뿐을 띄어 쓰는 게 아니라 붙여 쓰는 겁니다. 산책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다른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가수 박상철 씨 아시죠? 그 노래 제목에 보면 뿐이고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뿐이고 뭐 이런 당신뿐이다 할 때 요 당신뿐이다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당신과 뿐을요. 정답은 그쵸? 붙여 쓰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 당신뿐이다, only, 당신 외에는 없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맞춤법 띄어쓰기 강의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